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MB 정부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미 용도 폐기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를 인하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2020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대표적 페널티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산자산과세는 2년을 유예했습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을 깎아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더 퇴행했습니다. 힘들게 쟁취한 주 52시간제가 이제 막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과거의 단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말이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지 주 120시간 노동을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혁안도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재해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도 부족한데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인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왕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대에 역행적이고 친기업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인 퇴행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도 전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돌보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조차 거부된 낙수효과를 여전히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과로로 위험한 일터로 밀어넣는 윤 정부의 계약 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